어깨 부분은 이렇게 각이 지지 않도록 스무스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손, 어깨 부분이죠. 이것도 어깨죠, 그죠? 이 부분도, 여기 부분은 직각이에요. 주워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끼 베스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의 처진 소매 그리고 허리 벨트가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패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 준비해 주시고요. 뒷판부터 먼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원형을 옮겨 주시고요. 패턴지에 옮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의 길이, 길이를 정해주세요. 베스트 길이는, 조끼 길이는 65c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판 원형 그리겠습니다. 기본 원형을 뒷판에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원형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장은 여기서부터 목부터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재셔도 되고 또 허리에서부터 원하는 길이를 재셔도 됩니다. 등 길이를 40으로 잡았으면 기장이 65일 경우면 25cm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목 뒷목을 더 파기 때문에 65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내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완성된 길이로 잴 수도 있고 재는 그 기준이 뒷목 전부터 잴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길이에서 목 여기서부터 쟀다면 여기서 재시면 되고 허리에서부터 쟀으면 재셔도 되고 뒷목점에서부터 재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재서 자, 기장 25cm를 내리겠습니다. 허리선에서부터 25cm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처음으로는 기장을 내리고요. 그 다음 순서는 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형이 4분의 버스트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디자인이 드롭 숄더죠. 어깨 쪽으로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품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품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을, 그리는데 품은 일단 먼저 2cm를 나가주고요. 그러면 여기 품은 4분의 버스트 플러스 2에서 다시 2가 더 플러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먼저 스트레이트로 내려준 다음에, 자, 힙은 우리가 여기 뒷중심, 여기 뒷중심 허리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이 좀 들어가도록, 1cm 들어가도록 안으로 1cm를 넣어주게 되면, 좀 더, 뒷모습이 날씬해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뒷중심을 나간 이 선에서부터 4분의 힙 여기는 4분의 힙 더하기 2는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고 4분의 힙보다 더 여유분을 줘서 더 실루엣 디자인에 따라서 좀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는 자, 5cm를 나가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됐네요. 그죠? 자, 자기의 치수, 예를 들어서 힙 둘레가 100이었다. 그러면 4로 나누면 25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여유분 2를 두면 27 정도만 두어도 됩니다. 근데 자, 1cm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 옷은 4분의 힙 더하기 3품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자기 품하고 확인을 해서 맞는지 적은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옆선을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선이기 때문에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위쪽이죠. 이 조끼에 포인트가 되는 그 드롭 숄더, 처진 어깨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면 이 어깨선을 먼저 이렇게 연장을 해주세요. 그림처럼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는데 얼만큼 나가느냐 하면 약 15cm 정도 선을 나갔고 이 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잡으세요. 이제 직각이죠, 그죠? 잡아서 3cm 점을 표시를 해주시고 이 어깨점에서 이렇게 3cm 내린 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소매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소매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이제 여기 몸판하고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은 이제 팔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7cm 정도를 일단 잡아봅니다. 자, 이렇게 7cm 부분을 잡아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제 팔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준 다음에 곡자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도록 잡을게요. 자, 한 3cm 여기 이 직선에서 곡이 많이 들어간 쪽이 한 3cm가 되도록 한번 그어봅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선이죠. 이렇게 이제 처지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은 한 3cm 정도 잡아주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조끼에 통이 나와졌고요. 그리고 이제 목입니다. 목은 뒷목에서 3cm, 옆목에서 1.5cm 할까요? 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3cm 내렸고 옆으로 1.5cm를 체크하셔서 자, 자를 가지고 완성선을 그어줍니다. 우리 이제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 벨트를 달 거기 때문에 벨트 위치는 중간 허리선 중간에서 벨트선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베스트의 귀찮은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완성선 다시 잘 보이도록 굵은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뒷중심 허리 쪽으로 1cm 들어갔어요. 심플하죠, 디자인이. 그리고 7cm 내려온 지점에서 이렇게 옆 도련, 아래 도련 쪽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이렇게 각이 지지 않도록 스무스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이죠. 이것도 어깨죠, 그죠? 이 부분도 여기 부분은 직각이에요. 주어서 이렇게 소매 진동 부분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러면은 뒷판 패턴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벨트 조끼 앞판 패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기 앞서서 앞판 원형을 그려줍니다.